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주스트 22,000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온은 5,050. 아, 현재 링크는 아마 안 옮겨져 있을 겁니다. 그렇지요. 아, 그렇고 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라썸링 966에 마력 10에 인트가 3 오른 것 같군요. 마력 10에 인트 14. 12%에 1.5줄에 마력 7 오른 거. 15%에 마력 10 3작 되어 있고. 누구요? 유하령님 후원 오닉스리. 12,000원 상환은 영어로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히히, 알겠습니다. 아, 알겠다고만 하신 거지요. 알겠습니다. 아, 80초. 5에 70, 72에 21성. 12%에 두 줄짜리. 보보마에 마마방 12성. 이추오베 봉 10%에 올텟 5%. 메커네이터 4에 79 추오베 9%. 4에 79 추오베. 와, 무슨 적이냐, 이 적은. 놀궁은 적하고 주운 적이 섞인 적이군요. 이게 기본이 몇이더라? 배에, 아,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두개 섞여 있습니다. AD 두 줄에 15%. 5에 66 조업에 15%. AD 두줄 18성. 메이지 숄더. 메이지 글러브. 아, 템을 하나씩 맞추는 중이군요. 6에 54초, 19성짜리, 에디 한 줄에 인트 10. 하트, 30%에 마력 50. 방방마에 마력 플러스 10렙 당일. 마력. 보공 30%, 마력 6%. 아, 템을 하나씩 바꾸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악마 스크롤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. 한번 연락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예, 잘 들립니까? 반갑습니다. 네네. 예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아, 제가 지금 템을 맞추고 있는데, 네네. 한 3.7, 3.8 정도 보고 있거든요. 3.7, 3.8. 예, 포스 한300 정도 더 올렸을 때. 네네. 그렇게 살려면 앞으로 그냥, 어떻게 식으로 지금 템을 바꿔가야 될지 잘 헷갈려가지고. 2.30% 예. 22 리 예, 4만 뜨.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것 같은데, 30%대까지는. 24%에 21성, 21성 둘둘이 4만대 정도라고 하던데요. 예. 한 3.6, 3.7 정도면 될것 같아가지고, 제가 원하는 스펙이. 21성에 24% 둘둘이, 아, 4 근처까지 나온다고? 아, 그렇군요. AD 두 줄에 24성에 18성 둘둘이 4 정도 나온답니다.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? 그럼요, AD가 퍼센트냐 마력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. 네네, 그럼요. 그렇죠. 뭐라, 아무래도 뚝배기 지금, 네네. 예, 지금 뚝배기가 에디가 두 줄이거든요? 네네. 이거 그냥 포드로 그냥 세줄 밀어버리고 싶은데,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야 뭐 자기 만족이죠 뭐. 예, 버를리다가 터져가지고 이게. 아, 밀 거면은 저는 마력보다는 역시 인트 444 예. 아니겠습니까? 444가 근데 물량이 있습니까, 스카에? 아,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. 네.
서버도 그냥 세 줄은 4포에 마력 정도 말고는 없더라고요. 저라면 안 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좀 그거 생각 좀 하고 있고. 아무래도 마력이 법선 안 좋잖아요. 오히려. 네.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더 안 했을 것 같아요. 아, 네네. 또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제가 지금 팬덤드 하나 도미를 안 끼고도 제가 지금 구보장이거든요. 네네.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뭐 도미까지 낀 보장이 10개가 되는데, 네네. 이걸 치료 셋으로 보장을 하나 뺄지 아니면은 놀집이 얼장으로 뺄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. 아, 엠블렘은요? 네? 엠블렘이요. 엠블렘은 이거 보조가 이제 보보마를 하나 얻고 오면 돌려야 될 것 같아. 마마방으로. 아, 마마방으로. 네. 아씨, 구보장을 또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군요. 아, 그러면은 놀12가 얼짱이 낫긴 하죠. 네. 치료 그냥 훈장만 끼고. 아, 벨트를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, 의외로? 벨트요? 스카니아 타일런트 벨트 매물을 제가 한 두 달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그냥 저거 얼짱도 없을 거 아닙니까? 네? 얼짱은 있나요? 얼짱은 요즘 접어서 요즘에야 조금씩 나오더라고요. 아, 최근도. 그렇습니까? 네. 얼짱도 뭐 나쁘지 않죠? 네.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웅치기가 마력이 없다 보니까는 네. 얼짱도 괜찮죠. 그거랑 보조를 방패를 시작할까 그냥 백금을 기다릴까 좀 생각하는 거? 자금의 차이죠. 뭐 어떻게 보면 솔직히 보장을 굳이 유지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자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? 아, 보조요? 아니요 자본이요. 보조를 방... 아, 자본. 자본이 얼마입니까, 그래서? 자본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심심할 때마다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라서. 자본이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 뭐 다른 거죠. 세터 효과라는 것이 꼭 유지할 필요 없으니까. 자본을 맞춰야 뭐 어떻게 움직이라도 할 텐데 뭐 하나하나 바꾸는 게 좀 애매하니까요. 네. 네네. 무엇이 궁금하십니까? 예? 잠시만요. 그거랑? 근데 펜던트를 도미를 낄 거 아니에요. 네. 도미. 그럼 하나는 메커를 껴요? 메커를 낄 수도 있고, 근데 법사 놀12 펜던트가 스카니아는 답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. 그것도 기다려야죠, 그럼. 만들 순 없으니까. 네. 그냥 메커 추억 좋은 거 일단 사오긴 했는데, 79에 4포. 네. 이거를 그냥 쓸지 아니면 저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메커는 저번에 보니까는 뭐, 에디 세 줄에 위점 세 줄 30포짜리가 100억인가 있던데요. 그걸 좀 100억 주고 사긴 좀. 그럼 메커네이터를 어느 옵션 쓰실라고요? 위점 한 24% 이상의 에디 두 줄 정도? 그게 얼마입니까? 그냥 여기다가 그냥 만들라고요. 축축 해서. 그럴 바에 경매장에 예전에 있었던 100억짜리 같은 게 낫지 않겠습니까? 24%는 근데 뭐 생각보다 큐브 돌리면 금방 뜨니까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차라리 저라면은 펜던트를 바꾸지 않았을까? 펜던트. 이유가 아니, 뭐냐? 스카니아. 네. 마력이 없잖아요. 하지만 네, 마력이 좀 놀장이 달리는 순간 마력이 극대화가 되니까요.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. 그렇긴 하죠. 근데 제가 비숍이라서 네네. 근데 제가 비숍이라 가지고 마력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가지고. 아니, 놀 10이 성난다고 마력만 올라갑니까? 당연히 주스탯도 네, 올라가지요. 네, 그것도 그렇긴 한데
뭐 결과적으로 뭐 자본 차이죠. 뭐 얼마 들어가서 네, 얼마 쓸 그렇지. 거냐에 따라 템 세팅이 변하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걸 먼저 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아? 생각해야 되지 않나? 네. 아, 그렇습니다. 네네. 네.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네네. 아, 그럼 궁금한 게 없는 것입니까? 네. 아,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들어가십시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네.